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Big Mouse. 안윤상은 빅마우스입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나름의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남자 옷이나 신발을 갖다 놓는 방법에서 더 나아가 휴대전화에 아버지 목소리를 녹음해놓고 문 밖에서 낯선 사람이 노크를 하면 집안에 남자가 있는 것처럼 틀어놓는다거나 현관문 도어록 비밀번호를 누른 뒤에는 반드시 소매로 번호키 위를 문질러 닦아 지문을 남기지 않고요. 열쇠 수리공들조차 쉽게 열지 못하는 특수보조키와 소형 CCTV 등을 설치하기도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33세 이하 1인 가구 중 여성이 주거침입 피해를 입을 확률은 남성보다 약 11배가 높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목표가 뚜렷한 송새벽입니다. 유리 씨도 혼자 살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돼갖고 그랬죠. 그 남자가 같이 사는 것처럼 좀 해놔요. 필요하면 내 목소리를 녹음해요. 그랬더니 자기는 나름의 방법이 있대요. 일단 누가 오면 화장실에 샤워기를 틀고, 그리고 문 열기 전에 혼자 연기를 막 해요. 오빠! 오빠가 좀 나가! 뭐야! 아직도 샤워해? 그리고 좀 이따가 나간다는 건데요. 나 진짜 몰랐어요. 유리씨가 그렇게까지 불편하게 사시는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더 같이 있어주려고 막 하는데, 유리씨가 막 날 내 등을 떠밀어요. 버티면 막 그 등짝을 꼬집고, 근데 나는 왜 등을 떠미는 것도 좋냐. 그런데요, 여전날엔 굉장히 필사적으로 막 미는 거예요. 누가 오기로 했나 보다 촉이 왔죠. 그래서 불시에 막 전화를 걸었더니 옆에서 남자 목소리가 난, 너무 충격적이에요. 그래갖고 누구와 왔어요? 그랬더니 TV 소리래요. 그거 내가 그러라 그래 놓고 내가 의심하고 참 이런 뭔 딜레마인지 참. 이래서요. 그 사람들이 결혼을 하나 봐요. 예. 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왕실 예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런던 버킹엄궁에서 연설하던 트럼프 대통령은 건배를 위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자리에서 일어서자 왼쪽 팔로 여왕의 등을 살짝 감싸는 듯한 동작을 취했는데요. 여왕 등 영국 로열 패밀리와 만날 때에는 악수 외 다른 물리적 접촉이 금지된다는 것이 하나의 불문 예법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더 타임스는 통상 이러한 동작은 지지와 애정,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트럼프 비판론자들은 왕실 예법을 어긴 트럼프를 비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손이 실제 여왕의 등에 닿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Hello, Korea. I'm Trump.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안녕하세요. 나는 트럼프입니다. This is obviously fake news. 이것은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My action will rather menacing. 내 행동은 오히려 매너손이었습니다. If my hand touched the queen's back, 만약에 내 손이 여왕의 등에 닿았다면, it's a mistake, not a goy. 이것은 실수이지 고의가 아닙니다. If you blame me for my little mistake, 만약 나의 작은 실수를 비난한다면, do you think the queen will like it? 여왕님이 좋아할 것 같나요? If you cut your friend Iganzil, 누구든 친구 사이를 이간질한다면, you're fired. 넌 해고야. 가상화폐 트론을 만든 29세 중국 청년 저스틴 선이 올해 워런 버핏과 점심 식사를 하는 주인공이 됐습니다. 역대 최고 금액인 456만 7,888달러, 약 우리 돈으로 54억 원의 낙찰가로 버핏과의 점심 식사를 따냈는데요. 저스틴 선은 가상화폐 광풍이 한창이던 2017년 트론을 만들었고 현재 트론의 평가총액은 25억 6천만 달러입니다. 2000년부터 매년 열리는 버핏과의 점심 식사는 오마하의 현인으로 불리는 버핏 회장의 투자 철학과 인생관을 배우는 기회인데요. 버핏 회장은 비트코인을 쥐약이라고 표현할 정도인 가상화폐 비관론자로 이번엔 버핏의 조언을 듣는 자리가 아니라 블록체인,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한 토론장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세요. 나 저 콜라 좋아하는 홍입니다. 가만 보니까 저 이번에 버핏이 참 곤란하게 됐어요. 가상화폐 싫어하는데 그걸로 돈 벌고 있는 젊은 사업가랑 밥 먹는 게 반갑겠어요? 나는 그런 불편한 점심 식사나 반대합니다. 내가 버핏이라고 한다면
54억. 그냥 저 물어주고 위약금 달라면 더 주고 취소해버려. 돈도 많잖아 그 양반. 돈이겠어 그게? 먹을 땐 기분 좋게 먹어야지 신경 쓰면서 뭐 먹으면 탈이 납니다. 예, 안녕하세요. 갈릴레오 피가로를 예,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예, 시민입니다. 저는 이번 버핏의 그 점심 식사가 다른 때보다도 기대가 돼요. 맨날 버핏한테 뭘 뽑아 먹을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번엔 반대라는 거잖아요. 버핏이 가상화폐가 쥐약이라고 하니까 아니다 쥐약 아니다 이러면서 그 제대로 알려주고 싶다 뭐 이런 건데요. 버핏도 그러면 이제 그러겠죠. 어 요것 봐라 하면서 서로 막 이제 막 그 배틀 뜨고 막 흥미로워하지 않겠어요. 어 나는 이거 진짜 좋아할 것 같은데